한때는 식당 주방을 호령하던 그녀지만 지금은 본인 끼니도 스스로 챙겨 먹기 힘든 지경이라는데요. 칼질 한 번이 그녀에겐 매 순간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되는 겨. 아우. 지금 그나마 이제 하도 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잡는 거지. 그전에는 팔 역 올려놓지도 못해서 올려놓는 순간 뚝 떨어졌으니까 그냥. 2년 전만 해도 음식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손이 빨라 어떤 요리든 뚝딱 해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왼쪽 손을 대신해 모든 걸 오른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네. 주방에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아프고 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콩나물 무침 하나를 더 하려고 해도 한 손으론 콩나물을 다듬을 수 없어 포기했다는 그녀. 아프기 전엔 눈 감고도 했던 일조차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금주 씨는 2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요. 아침에 좀 평상시 보다가 좀 일찍 일어나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 일으켜 세워달라 했더니 안 찼는데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나 화장실 가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대로 콕 처박히더라고 그냥. 5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 곧장 병원으로 향했지만 혈전으로 인해 갑자기 막힌 그녀의 뇌혈관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후였습니다. 뇌경색 직후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잘 안 되고 애들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잘. 그때는 진짜 이제 나는 이제 가나 보다. 이게 내 끝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지옥과 같은 재활 시간을 견뎌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하나도 스스로 갈아입을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씻는 일조차 20살을 넘긴 아들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한두 달은 큰아들이 옆에서 업고 나르기를 했어요. 그냥 화장실도 업고 다니고 그냥 목욕도 걔가 시켜주고 그럴 때마다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그렇더라고. 죽고 싶은 감, 우울감 뭐. 누구보다 당당한 엄마에서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쓰러진 이후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 됐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혈관질환 약에 정신과 약까지 챙겨 먹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편마비다 보니까 속에도 반은 다 마비로 인해 갖고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부드러운 거 먹고 최대한 위가 부담 주는 거는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뇌경색의 5년 내 재발률은 25%나 됩니다. 금주 씨는 뇌경색이 언제 또 재발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재활운동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기구에 왼손을 올려놓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금주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선 균형을 잡는 근육과 신경이 세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편마비 후유증에서 하체는 가장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금주 씨도 더 신경 써서 하체 재활에 힘쓰는데요. 그런데 안 그랬는데 오늘 등연을 일으키네. 아, 이제 진정됐다. 근육이 수축돼 있다가 느린 운동을 갑자기 하면 꼭 이렇게 떨릴 때가 많아요. 지팡이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걷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굳어져가는 근육은 그녀의 마음처럼 쉽게 되살아나질 않습니다. 힘들게 운동을 마친 금주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마비와 재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완전 이게 완전 돌아가 있었잖아.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래갖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만 이렇게. 그녀의 친구들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자연적 돌아가는 거지. 이게 돌리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럼 내 이거 연습만 엄청 오래 했는 거야. 이들에게도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게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앞이 캄캄했어요. 재활을 여기 저게 머리 묶고 밖 저게 이상해서 막 묶고리 그. 안 돼요. 울었어요. 다리도 어떻게 돌아 누라는데 이거조차도 안 되지. 엉덩이 들어왔는데 들 힘도 없지. 좀 더 올릴게, 좀 더 올릴게 하면서 쭉 잡아 당겨 올리는데 당긴 순간에 악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그 팔이 그냥 쑥 빠져버린 거야. 갑자기 이게 다 안 된다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 나는. 당뇨 전 단계 경고를 받긴 했지만 뇌경색이 올 정도로 혈관 건강이 나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좀 수치가 확 안 올라가도 이렇게 좀 저거 하다 싶을 때는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 제일 먼저 아이들 음식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전처럼 그 그리워하던 음식들을 좀 해서 먹이고 싶어. 집에 와도 애들이 밥 한 끼를 못 얻어먹고 빙글빙글 돌다 가는 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매일 그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